안녕하세요. 국어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수능 대비 파이널 강좌로 표준 행동 절차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흔히들 SOP라고 부르는 건데, 남학생들은 군대에 가면 이 단어에 좀 친숙하게 되고요. 또 기업이나 정부 조직 같은 데 가도 특정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SOP로 정리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수능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긴장되고 중압감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 강의는 이제 제가 편집 기획한 리트 파이널 노트의 일부를 바탕으로 합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수능 수험생인데 갑자기 리트 파이널 노트라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이걸 먼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국어의 기술 시리즈 같은 수능 참고서를 내오기도 했지만 논리 퀴즈 매뉴얼이나 강화 약화 매뉴얼 같은 필셀 리트 기본서를 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을 어떻게 내왔냐, 온라인생의 전부 공개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 언어논리.kr이라는 제 블로그에 오면은 이 책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자기 자료도 이렇게 같이 공개해달라, 공유해달라 연락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리트를 고득점한 분이 고3 때 수능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리트 준비할 때까지 내 책을 아주 열심히 잘 봐왔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시험장 갈때쭉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제 책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적은 것들이니까 선생님께 드리고 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딱 봤는데 너무너무 감탄할 만한 수준의 그런 어마어마한 자료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리트 고득점자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야, 자료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150만 원 주고 사겠다, 이렇게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분이 쓴게 너무 압축적이다 보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약어와 요약이 되어 있는 파이널 노트이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했죠. 부산 한번 와라, 같이 한번 교재 작업,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교재화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해운대에 사니까 그분이 놀러 오셔갖고 2박 3일간 정말 제가 비싼 거 많이 대접하고 하루 종일 같이 책 작업하고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 책의 기틀을 닦았어요. 물론 이 책은 이 3명의 학생의 파이널 노트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첫 번째 분, 이제 익명을 요구하셔서 여기선 흔히 A씨라고 하는데, 그분의 노트가 한 분량이 절반 정도 되고 굉장히 잘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내용 중에서도 시험장 행동 지침, 이게 수능에 적용하기에도 너무너무 딱 들어맞고 좋아요. 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 중에 일부를 제가 수능용으로 아주 약간만 손질을 봐서 이렇게 강의로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020학년도 수능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2030학년도 수능 친 학생이 이 강의를 본다 하더라도 똑같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문법 지식이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시험장 행동 지침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 강좌는 사실 제 강의보다 강의 자료로 제공되는 이 PDF 파일이 핵심이에요. 그거 출력해서 이 강의랑 한번 보고, 이제 평상시에도 한두 번씩 보다가 시험장에 가져가서 시험 시작 종 치기 10분 전에 호록 이렇게 보면서 나의 행동 지침들을 잘 정리해 두면 시험장에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위권 학생들은 점수 획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참고, 이 강의는 리트 수험생분들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책을 통째로 보시면 되고, 필셀 수험생들은 제가 최근에 귀인을 만났어요. 엄청 똑똑하신 이제 행정고시 합격자분께서 자신이 정리한 파이널 노트, 너무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역시 돈안 받겠다고, 안 줘도 된다 그랬는데, 아, 내가 100만 원줄 테니까 파세요 이래갖고 계약을 맺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시험 합격하고 임용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틀 있다가 저 보러 놀러 온대요. 이제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좋은 식당을 예약해뒀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이 강의는 수능 수험생만 보면 됩니다.